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온 테너 구돌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에 있고요. 국립 오페라단 그리고 여러 그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오페라단과 다른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전문 클래식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여러분의 호응과 여러분의 지지가 있다면 더욱더 정말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남자 테너 구돌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혼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랑 같이 뉴욕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인데요. 뮤지컬 배우 연소리 씨입니다. 네, 저와 같이 공부를 뉴욕에서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도 함께 보내고 노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유학을 하면서 타국에서 열의를 같이 불태웠던 그런 동지입니다. 네, 정말 유학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정말 많았지만 지금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약간 꿈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뉴욕 한복판이라고 하면 영화에서도 많이 축하면 정말 뉴욕 주제로 나오는데 정말 모든 세계의 인종이 모인 그곳에서 정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우리가 꿈을 위해서 무대의 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더 노력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고생했던 시간들이 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지만 때론 너무 힘에 부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주저앉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연소리 씨가 들려줄 곡은 살다 보면이라는 뮤지컬 서편지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곡의 내용은 어머니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너무 지칠 때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한 템포 쉬어도 괜찮다. 모든 것은 늘 흘러가더라.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연소리 씨가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제 만삭이 되어가는 어머니입니다. 네, 굉장히 어머니가 되는 심정에서 엄마 노래를 부르니까 되게 특별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으로 들으시면서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겠습니다. 네, 연소리 씨입니다. 살다 보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곡을 이제 살다 보면이라고 들으셨습니다. 네,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티가 잘 안 나죠? 네, 곧 있으면 출산입니다. 이렇게 청춘 마이크는 만삭의 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춘의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담보로 불러드릴 곡이 있는데요. 그거에 앞서 요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다, 폭염이 계속된다,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뭐라고 될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로 정말 알 수 없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버려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정신없고 힘든 시기일수록 내 자신 하나 챙기기도 바쁘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먼저 손 내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우리의 영혼을 담은 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혼자 불러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여자 가수와 함께 부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부를 곡은 더 프레이어라는 곡인데요. 유명한 파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와 미국의 탑 가수 셀린 디온이 함께 불러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네, 한번 들으시면은 아 그렇게 좀 들어봤다 그런 곡일 텐데요. 이 노래에서 말하는 가사는 나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다음 곡 The Prayer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테너 부돌포 씨가 이 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곡은 테너 부돌포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희 청춘 마이크는 실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이 관객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사랑과 지지가 더 젊은 음악가들에게 큰 후원과 힘이 됩니다. 정말 해가 어두워갈수록 날이 너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방역 철저히 관리하셔서 코로나19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공연 저희는 8월 28일에 만날 텐데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청춘 마이크 박명수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